아르바이트 하러 온 남성을 빌라에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A씨 등은 지난 5월 김포 시내 빌라에 20대 C씨를 감금하고 사채업자를 통해 휴대전화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빼앗았는데요. 이들은 도박 사이트 관련 일을 할 아르바이트생을 물색하다가 C씨가 찾아오자 2개월 이상 숙소에 데리고 있으면서 귀가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C씨는 지난 16일 도망쳤다가 다음날 A씨 일당에게 다시 붙잡혔는데요. 경찰은 C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빌라에서 A씨 등 2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3명도 차례로 붙잡았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처음에는 도박 사이트 일을 시키려고 C씨를 불렀다가 사이트가 없어지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C씨에게 대출한 사채업자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